와타시 이치고! 좀 흥미진진한 과자들이 남았죠. 아, 생생 감자칩, 레인보우. 감자칩같이 생긴 거 같죠? 그죠?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아. 이게 일곱 가지 맛, 왜 레인보우죠? 아, 일곱 가지 원료. 한 개 더 먹어볼까요? 왜 모르겠죠? 지금 먹은 건 약간 향이 아까 계란과자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가쓰오부시 향 같은 게 났던 것 같아요. 한 번 더 먹어볼게요. 한 개 더. 일곱 가지 원료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. 바다의 어떤 맛의 느낌? 네, 해산물 맛의 느낌? 말린 문어라든가 말린 오징어라든가 약간 가쓰오부시 맛 같은 그런 그거 있잖아요. 그 오코노미야끼 위에서 이렇게 춤추는 그 녀석들의 어떤 향, 카누리 가쓰오부시 맛이라고 했으면은 임팩트가 없었을까요? 어쨌든 과자 맛은 별 4개로 가겠습니다. 원래 생생 감자칩 맛도 너무 맛있는 맛이라서, 네. 그리고 비주얼은 똑같아요. 별 3개, 네. 그냥 똑같죠? 4,500원 가성비는 괜찮네요. 요즘 감자칩이 워낙 다들 비싸지고 있으니까 가성비 별 4개로 가겠습니다. 나초 먹어볼게요, 나초. 곰표 오리지널 나초. 무슨 맛일까요? 아. 미각을 잃은 걸까요? 나초 맛인데. 정말 그냥 내 평범한 나초 맛이에요. 근데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정말 그냥 나초인 나초 과자가 잘 없잖아요. 보통 나초에 칠리 느낌이 난다든지 나초에 뭔가 뭐 어떤 바베큐 맛이 난다든지 순수한 나초 본연의 과자는 잘 없잖아요. 근데 이거는 정말 딱! 저스트 나초! 온리 나초! 나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나초 맛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. 결점을 한번 매겨볼 건데요. 2,300원요? 아, 비싸군요. 이 지금 패키지가, 아, 꽃게랑이랑 비교하니까 확실히 크네요. 양이 일단 되게 많고 위에 지퍼백으로 되어 있어서 먹다가 또 잠궈놓고 또 먹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. 진짜 딱 나초에 걸맞는 패키지를 갖고 있군요. 과자 맛은 별 3개로 할게요. 비주얼은 별 3개 가겠습니다. 그냥 평범한 세모 삼각형의 나초예요. 2,300원이면 사실 평범한 것 같아요. 이 양이 2,300원에 지퍼백이면 평범하게 그냥 별 3개로 다 가겠습니다. 괜찮은 것 같아요. 다른 어떤 샐러드 같은 거랑 먹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맛소금 팝콘! 맛소금이면 사실 어느 정도 감칠맛이 다 있다는 거겠죠. 사실 스탠마이 할 때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. 저희 스탭들이 다들 저거는 무조건 맛있을 거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, 이 과자가. 생각보다 안 짜네요. 약간 더 짭조름할 거라고 기대를 해서 그런지 굉장히 슴슴하네요. 생각보다. 아까 그 댓글에도 MSG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조미료의 맛이 오히려 별로 안 나요. 네, 정말 그냥 퓨어한 팝콘 맛이에요. 과자 맛은 별 4개 하겠습니다. 네, 비주얼은 별 3개 할게요. 하얗고 평범합니다. 가성비는 지금 1,500원이니까 이것도 별 4개를 하겠습니다. 양에 비해서는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제가 먹으면서 보니까 맛이 다 되게 노멀해요. 다. OS 논산 딸기 바나나. 예! 마지막! 이거는 뭐 들려드릴 게 많이 없는데요. 일단 초코에 비해서 안에 크림이 입에 닿았을 때 시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초코는 달달이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거는 약간 크림 맛 자체가 약간 시원한 느낌? 딸기 향이 처음에 확 들어와요. 머리에 이렇게 확 차서 엄청나게 커다란 왕딸기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
입속은 굉장히 부드러워요. 보통의 딸기의 향이 들어간 어떤 음식들에서 나는 그런 귀여운 딸기 향이 아니라 싱싱한 딸기 향이 나요. 네, 덜 인공적인 딸기 향이 와 해서 딸기가 되는 것 같아요. I'm 딸기! 이런 느낌. I'm strawberry! 와타시 이치고! 그런 느낌이에요. 약간. 그리고 바나나 향은 생각보다 많이 나는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바나나는 딸기! 하고 있으면 중간중간에 바나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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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이에요. 바나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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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전반적인 거는 딸기! 아주 커다란 논산 딸기가 되고 싶으시면 드셔보세요. 되실 수 있습니다. 커다란 딸기가 꾸미신 분들 있잖아요. 난 커서 딸기가 될래! 이런 분들 드셔보세요. 되실 수 있어요. 네. 아셨죠? 네, 6,000원입니다. 12개가 들어있군요. 한 개 500원이면은 가성비는 그냥 별 4개로 하겠습니다. 하나가 꽤 크고요. 양이 적진 않은 것 같아요. 뒷광고를 하듯이 맛있게 설명하고 있는 채나라씨. 과자 맛은 별 4개 하겠습니다. 맛보다도 딸기의 풍미. 네, 딸기가 되는 게 꿈인 사람들에게 추천.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. 약간 버추얼 딸기의 느낌이네요. 가상의 딸기가 되는 느낌. 아, 그러니까 오늘 약간 논산 딸기 바나나 느낌. 농산 딸버 느낌이네요. 비주얼은 별 5개로 할게요. 분홍색, 노란색이 오늘나라의 어떤 그 OOTD랑 굉장히 잘 맞는 착장이랑 굉장히 잘 맞아요. 네. 낱개로 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하나를 먹으려고 해도 많이 사야 돼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. OES 논산 딸기 바나나 별점은 이렇게 내겨보았고요. 탑3 발표를 해볼 거예요. 3위는 OES 논산 딸기 앤 바나나. 2위는 아까 그 크런키 팝콘 할게요. 크런키 팝콘. 아 정말 맛있었습니다. 크런키 팝콘. 양이 작아서 한 봉지 갖고는 택도 없고요. 한 두세 봉지를 사야 할 것 같아요. 이런 걸 2플러스 원하면 정말 너무 좋을 텐데. 네. 자 대망의 1위.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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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오빠의 고마 빼빼로. 정말 맛있었어요. 정말 정말 맛있었습니다. 이거는 너무 혁명적인 맛. 네, 이거 진짜 맛의 혁명. 미. 네, 정말 맛있었습니다. 드실 때 리액션이 너무 달라서 예상 가능했다. 그랬나요? 그 로켓 칼슘 계란과자 였나요? 원래랑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나라가 먹을 때 두 번째는 맛소금 팝콘. 원래 팝콘이 또 짭조름하기도 하니까요.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본표 오리지널 나초. 나초맛 정말 오리지널 이름 그대로 오리지널 그대로의 나초였습니다. 그래서 이거 3개는 뭔가 예쁜 좀 특이한 독특한 포장지를 모으신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하고요. 아 만약에 우리 동네 편의점에는 없어요라고 하셔도 계란과자와 팝콘과 나초를 사드시면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에 나라가 탑3로 뽑았던 것 빼고 나머지는 정말 무난하게 조금씩 독특한 맛들을 내고 있는 과자들이어서 네, 한번 경험을 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. 그래서 나라가 추천 탑3랑 그 다음에 생각보다는 무난했던 탑3도 한번 뽑아보았는데요. 바이바이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나라는 오늘 이제 과자를 많이 먹었지만 네, 밥 대신 과자만 먹지 말고 꼭꼭 밥도 잘 챙겨 드셔야 면역력도 높아져서 코로나도 잘 이겨낼 수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?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이제 나라 진짜로 다음 주에 뵐게요. 바이바이! 후! 바이바이! ¿Les colindo, cuidado, ahora?